우엉이 이렇게 길구나. 이거 일일이 까야 돼. 까야지. 아, 흙물만 씻어낸다고? 백질라니까. 그냥 해놓은 거 사도 되잖아. 뭐든지 뭐. 그래야 이제 채썰해야 돼. 일쭉 쪼개면 일이 더 많아. 김밥을 사람들은 그러고. 길이만 잘라야 돼. 이제 김밥 잘라면 김 길이만 이렇게 쪼개가지고 프라이팬에다 익혀. 근데 이거는 그냥 조림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우엉 조림? 응. 우엉 볶음이야? 조림이야? 조림이지 뭐. 왜 해놓은 거안 샀어? 여기 시장은 없어. 그거나 시장이나 가야 해놓은 거. 해놓은 거 있으면 살려고 그랬어? 다 잘라놓은 거? 이거 사다 해도 돼. 그리고 이렇게 쪼개서 길게 해놓거든. 이렇게 저런지 탄 거는. 힘이 있어, 힘. 그러면 이렇게 길게 쪼개놓은 거 있어. 이렇게 김밥용으로. 그러면 잘라서 이제 졸이지, 졸일 때는. 이것도 자르지, 이제. 이렇게 하마, 두 개 하마. 그래도 엄마 맛을 못 따라가. 엄마가 계속 해줘야 돼. 미쳤어? 응? 미쳤어? 왜? 엄마, 아들이 엄마를 해주라고 가르치는 거지. 뭐라고? 아니, 해놔야 반찬이 되지. 나무나 마찬가지. 지금은 나무라고? 진짜 나무 같네요. 나무를 쪼개고 있는 거야. 나무 토막을. 나뭇가지를. 다 해놓은 걸 사면 소금에 막 절여놨다고? 그런 것도 있어, 여름에 사. 쉴까봐? 그런 거는 신선하지가 않겠네. 김밥이나 쌈 몰라도 그러니까 우엉을 잘 안 볼까? 귀찮아서. 귀찮아서든지 어쩐지. 우엉을 연근은 얼마나 독간을 진짜 했는지 알아? 막 졸여서 간물을 다 빼야 돼. 우리가 뿌리를 사다 깎아서 뭐 그냥 심심하게 그냥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소금을 넣고 씻어. 그래야지. 기름에 볶다가 좀 볶아.
없다가. 그래야 빨리 물러, 이게. 기름이 들어가야 돼. 간장? 응. 한국자 소리. 한국자 마늘 위에. 이것만 넣으면 새카모니까 이제 물 좀 넣어야 돼. 간장만 넣으면 까매지니까. 이래가지고 물로 뭐 이제 먹을만하다 뭐 이제 붓고. 매실도 넣어야 돼. 매실. 마늘 이렇게 가리를 넣으면 이런지 지겨보니까 우리가 자기 넣는 거랑 나오니까 얘기해야 돼. 때 응? 이거 꺼낼 때 이거 물이 더 졸이져야지. 상기름을 이래야지 깨하고. 아, 마지막이에요? 응. 이거 아니, 이제 그만 졸여. 참기름 치고, 깨소금 치고 해버려. 국물이 이렇게 졸아들 때까지 졸여요? 응. 어. 그래야지, 생각이. 참기름?
만두로만 너무 이게 맛있다. 맛있어? 응. 입맛 땡기네.